열정과 감성을 생각하면 라틴이 생각납니다. 네, 어쿠스틱 타임즈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해외 게스트입니다. 피포 로메로. 피포 예. 로메로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It's perfect. 자, 그러면은 인사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Say hello to the subscribers and introduce yourself. Hi, I'm Pipo Romero. I'm a Spanish composer and multi-instrumentalist. This is my instrument now. I'm soloist of acoustic guitar player. I have 3 albums in Spain, in the world. And I blend the classical music, the flamenco music, and folk music around the world. But the big difference, I use the steel string acoustic guitar instead of the traditional nylon guitar. I mix the techniques, the North American techniques, with flamenco and maybe banjo techniques. 다시 한번 어탐에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인데 네, 이제 피포 씨가 이 마이크를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셨던 엔도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엔지니어적인 접근보다는 연주자로서 실제로 느꼈던 어떤 그런 아주 직관적인 감상평에 대해서 이따 한번 얘기를 해주실 거고, 오늘 또 멋진 시연 들려주실 거고, 함께 오늘 이런저런 네, 멋진 기타 사운드와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마이크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맞아요. 히에라 오디오라는 네. 브랜드예요. 스페인 브랜드고요. 네, 스페인.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열정과 감성을 담았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마이크를 스페인 기타리스트와 함께 그렇죠. 이렇게 들어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지. 허황스럽다. 네, 그렇죠. 굉장히 호사스러운 리뷰를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자, 이게 마드리드에서 이제 수제 제작되는 마이크인데. 아, 수제구나. 네, 수제로 제작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부 소재 칸힐, 트라이어드 마그네틱, 룬달, 니치콘, 뉴트리, 그레이힐. 이게 하이 퀄리티 부품들의 대표적인 브랜드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질도 상당히 많이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출고 전에 티에라 오디오에서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밀한 측정 후에 고객에게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마이크가 가격이 꽤 있어요. 149만 8천 원이니까 이 마이크가 약간 뭐 가격대로 보자면 이제 C414보다 약간 윗 그렇죠. 가격 지금 C414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 네, 그 정도 프리미엄급의 시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되게 독특하잖아요. 일단 생긴 게 이쁘죠.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지금 보면은 요게 팝필터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팝필터가 이렇게 자석으로 떨어져요. 잘 보세요. 자석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뉴 트웬티스는 따뜻하고 깊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사운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라이브에서 모두 보컬의 풍부한 고음역과 균형 잡힌 밝기로 둥근 사운드 바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 프로덕션이 요구하는 선명도와 존재감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피포의 멋진 샘플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트럼을 치는데 전에 너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여기 막 쿵 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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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데 정말 델리케이트한 느낌으로 딱 치는데 여기 스페인 너무 좋아요. 스페인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일단 기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기타와 연주자의 현혹되지 않고 마이크 소리만 들으시는 걸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테크닉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아, 멋진 와. 멋진 샘플 연주입니다. 와우. 자, 그리고 Another Style? Yeah. One more place.
샘플쇼 연주를 이렇게 하면 아 너무 우리, 좋다. 우리 일이 어떻게 해? 아니 뭐 아 멋있네요. It's very impressive playing tremolo with acoustic guitar. Yeah. I mix the techniques so yeah. classical guitar and flamenco. 너무 신기하다. 진짜 소리가.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오히려 되게 매력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저희는 사실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언플러그드 사운드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사운드는 사실 여기서 나온 이 마이크 사운드를 지금 실시간으로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요거를 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듣고 와야 하니까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피포의 연주만 들으면은 옛날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 정마토도 그랬고 그 연주 말고 이 사운드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연주를 보게 되는 되니까. 거야. 아, 그래서 네. 이 마이크를 사면 이 소리가 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샘플 연주를 간단하게 몇 가지 네. 추가로 좀 들려드리도록 버즈비가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연주자를 놔두고 나보고 연주를 하라고 아,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갑시다. 네, 스트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게 들리지가 않기 들려요. 때문에 안 들려요. 일단 핑거까지 네. 친 다음에 한번 듣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현실이었어. 그렇죠. 들어봤는데 그 우리가 평소에 이제 214로 워낙에 모니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214 사운드 굉장히 귀가 사실 익숙해져 있는데 이 사운드는 보통에 이제 214나 414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EQ가 이렇게 가다가 하이가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인데 얘는 하이가 그렇게까지 올라간 건 아닌데 미들에서 요렇게 따뜻하게 올라왔다가 그리고 살짝 내려갔다가 뿅 요 정도 맞아 딱 우리 같은 딱, 선을 그리고 있잖아 요런 딱 요런 느낌. 느낌이야 너무 너무 심심해 하셨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좀 이제 좀 해보고 자 저희가 일단 요 마이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 마이크에 대해서 그 뭐 엔지니어적인 느낌 말고 오래 써오셨으니까 약간 좀 그 연주자로서 뮤지션 느낌적으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스타일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a super high quality microphone. I need a lot of personality. My project, my tunes are a lot of personality. This microphone has a lot of personality. really a very good luck. It's amazing. It's very beautiful. Modern sound. 이 브랜드랑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는지 좀 궁금한데 얘기 한번 해주시죠. Tierra Audio has a very special session in Spain for YouTube. My discography, my level, BMG. Call me. You have to know these people. You have to record with them. I really like it. Why not? Yeah. Okay. 뭐 엔더서를 지금 뭐 공식으로 받고 계신 건 아니고 약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아직까지 되게 좋은 약간 크루의 그냥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소개받고 좋은 악기를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이크에 대한 어떤 감상평도 간단하게 들어봤고.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멋진 시연 안 듣고 올 수가 없겠죠.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I'm going to play this first sabuleria. It's called Intemporal. It's very weird. It's the first Spanish bulería in acoustic guitar. It's a very special song for me. I'm going to play a little bit. 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멋진 시연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좀 마이크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뭐 개인적인 질문들도 좀 네. 해보고 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우리 뱀부 마이크 다음 시간에는 리본 마이크 한 시간 더 남아 있는데 피포의 멋진 연주와 함께 저 약간 홀리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도 현실을 직시해 주시는 시연으로 네, 보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피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포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Acoustic Times.